둘, 아, 셋,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꾹. 아, 자, 레그 컬. 이제 익스텐션. 쭉, 하나, 둘, 셋, 까, 다시. 으, 오케이. 그대로 계시고. 와, 됐다. 딱이다. 까, 오케이. 까. 이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부위만 이제 통증이 와요. 그런 기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저 염증 있나 봐요. 원래는 좀 이쪽에 비해서 여기는 가동 범위가 남아 도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땡기면 뻑뻑하단 말이에요. 골두까지 들어가고 복부, 허벅지, 내치, 그다음에 석션에서 뜯어줄 거고 하체도 뜯어드릴 거고 대형 광배도 다 뜯어드릴 거예요. 골격까지 오른쪽. 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네. 몸이 더 좋아지셨어요. 좀 걸리시긴 하겠다. 사실 경관절을 고칠 때 3회차 안에 다 고치시는 편이거든요, 원장님께서. 근데 계속 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관리가 잘 돼 있다. 아니, 전혀 진짜 아파요. 꾹! 셋. 꽉! 넷. 꽉! 다섯. 꽉! 시작. 꽉! 꽉! 햄스트링을 누가 엄청 빨아당기는 느낌인데 마치 코끼리가 짓밟는 느낌이 납니다. 끊어질 것 같은 느낌. 나 그렇게 아픈가요? 그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교통사고 당한 수준의 그런 통증이 빡 느껴져요. 아, 어릴 때 소화비만이 나요? 네, 어릴 때. 그쵸? 이게 소화비만이었던 티가 나요. 왜냐면 안에 조직이 표피랑 진피 이쪽에 탄성도가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뭉글뭉글하게 찌꺼기처럼 살짝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살이 쪘다가 빠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죽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현님은 대단한 거 복부 가지고 들어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를 안 빼고 거의 다 진짜 무산소로 뺐다는 거예요. 나 최고입니다. 이렇게 빼기 진짜 힘들어요.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이걸 내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복부에 처짐을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 외부적 영향을 뺄수 있는가? 그때 이겼었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꾹. 오케이.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올리셔도 정말 편하게 올라가는데 이쪽이 안 올라가요. 승모근 빼시고 후. 됐다. 오케이, 바닥으로 눌러. 더 세게. 오케이. 아, 좋아요. 다시 다섯. 다시 여섯. 아, 다시 일곱. 까까까까 딱이다. 까, 까. 아,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까. 어깨 바닥 눌러요. 까. 아, 됐어. 아. 다시.
오케이. 그대로 계시고. 와. 이렇게 되면은 원래 영애님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 일륨이 네.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땡기실 때 이렇게 엇박처럼 움직이셨어요. 요렇게. 반대로. 지금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유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따로 날았다 지금.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찝히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이 보통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짝다리만 짚어도 빠져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제 몸을 땡기듯이. 그렇죠. 저항 주고 셋, 둘, 오케이. 아. 허리가 불안하지 않으시죠? 네네. 햄스트링. 네. 자, 익스텐션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더. 까. 네, 까. 까. 이렇게 GM 부분까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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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그 컬. 이제 익스텐션 쭉. 하나, 둘, 까. 셋, 넷. 한 번 더. 까. 오케이. 와, 근데 이쪽이 확실히 부드러워. 첫날에 왔을 때는 진짜 내 막 근육이 찢어지는 줄 알고 이거 좀 너무 과한데 싶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고 나면 몸이 엄청 좋아진다는 걸 아니까 아픈 걸 아는데 참는 거야. 이거 참으면 나 좀 더 좋아질 거니까. 영상으로 촬영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수연할게요? 네, 괜찮아요. 아예 몸이 부시시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편집해드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데 이해를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겠지만 아예 몸을 부셔버리는 원장님이랑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지는 게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되는 것만 봤을 때는 전혀 아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엄살이 좀 심하다. 딱 3초만 해주십시오. 제가 3초 못 버틴다에 제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근데 팔은 안 아픈 곳이라 다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